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제 드론이 이거 매빅 프로인데요. 짐벌이 갔어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AS를 제가 이제 센터에 전화도 해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아 이거 AS 보내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컴맹이라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매빅 프로 짐벌 고장 난 거 보여드리고 요거를 AS 보내는 과정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비용을 어떻게 지불을 하고 내가 물건을 받는 데까지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벌이 고장이 났어요. 짐벌이 막 지 멋대로 움직이고요. 초점이 저 뭐야 조정도 안 하는데 자기 멋대로 지금 시동이 걸리고 저렇게 한번 저렇게 되고 나서 자리를 딱 잡아 와야 되는데 아 못 움직이네. 이런 경우에는 AS를 보내야 된다고 해요. 우선 네이버 통합 검색에다가요. 뭐 네이버나 다음 아무 데다가 DJI 코리아 이렇게 치시면 DJI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나와요. 그럼 들어가신 다음에 이 상단 메뉴가 쭉 있는데 뭐 맵이 고지마 쭉 있는데 뭐 맨 오른쪽에 서비스 버튼 있죠.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리셔서 맨 밑에 보시면 기술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기술 지원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나오죠. 제품 구매 안내 수리 서비스 AS 정책 여기에서 수리 서비스 들어가시면 돼요. 수리 서비스 들어가서 택배 수리 요청 택배 수리 서비스 요청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수리 등록을 시작하시면 돼요. 수리 등록 시작. 그런 다음에 아리아는 아시아 퍼블릭 요거는 안 만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돼 있고 제출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수리할 제품을 일단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DJI에 이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시리얼화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럼 그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리나 교환 선택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리 서비스를 하신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짐벌이 없어서 기타를 클릭하고 제가 짐벌 고장이라고 썼어요. 짐벌 고장 그 다음에 계속 수리 신청 그러면은 구매 경로는 뭐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뭐 DJI 스토어라고 쓰시고 구매 날짜 뭐 입력하셔도 되고 뭐 대충 그냥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내가 구입하신 날짜 입력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AS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 요 밑에 구매 증명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첨부하게 돼 있겠죠. 그리고 다음 누르신 다음 저는 여기에서 전체 제품 반송을 클릭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종기와 이 드론하고 같이 보내느라고 혹시나 해서 괜히 또 조종기 안 보내서 뭐 조종기 보내라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아예 애초에 전체 제품 반송을 선택하고 다 보내버렸어요. 처음에 이 반송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 반송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송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물건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보낼 때 뭔 물건을 보내는지 그 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키를 누르면 이제 주소가 배송지 주소는 여기 나와 있어요. 배송지 주소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경기도 하남시로 돼 있는데 수리센터는 홍대에 있다 그래요. 수리센터는 홍대에 있고 이제 그 하남시에서
물건을 받아서 뭐 홍대에 가서 뭐 수리를 해 갖고 오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주 하남시 조정대로 150에 있고 뭐 아이테코 빌딩 그린존 1016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JI KRP1 리포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 있고 여기에 주소 추가는 이제 제가 받을 주소를 적으시는 거예요. 받을 주소를 적으시고 다음 키를 누르신 다음 수취 주소를 입력을 하고 다음 키를 누르면 자 이제 여기 제품 정보가 쭉 나오죠. 이 제품 정보가 만약에 아까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다 뜨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뭐 수정도 가능하고 해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이제 동의함을 클릭,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고 제출을 누르면 이제 가요 물건이. 근데 그 물건을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생전 전화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이메일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제 이메일을 들어가 봤어요. 그 이메일을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수리 접수 안내 해가지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뭐 DJI는 절대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메일로 왔는데 뭐 SD카드 하나 뭐뭐 하나 이거는 이제 제 물건이 여기에 이런 게 도착했다 하는 게 여기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온 이메일이 수리용은 접수됐다는 이메일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또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리한 내역이 메일로 다시 왔어요. 처음엔 접수했던 메일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수리를 했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액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리비용이 발생했대요. 짐벌 하나 가는데 15만 원. 뭐 여기 읽어보니까 짐벌 엑시스암 모듈 뭐 프론트라이트 모터암 그 다음에 리어라이트 모터암 이게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나봐요. 짐벌이 그렇게 해서 총 4가지를 수리했는데 15만 원이 들었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 밑에 은행계좌 SC제일은행 DJI 테크놀리지 코리아 LTD 그리고 은행번호 뭐 이렇게 쭉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입금을 하면 이제 물건을 수리를 바로 완료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수리가 완료되면 또 수리가 완료됐다고 메일이 또 와요. 이 수시로 메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납이 됐다고 입금이 확인이 됐다고 메일이 오고 수리가 완료됐다고 메일이 와요. 그런 다음 이제 한 이틀 정도 기다리니까 드론이 도착했어요. 그 드론이 그렇게 해서 총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제가 원래 여기 보시면 이 짐벌을 고정하는 이 클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짐벌을 고정하는 클립이 없으니까 얘를 하나 끼워서 보내줬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다 끼워서 보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저한테만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이 드론을 택배 접수해서 수리를 받은 경험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제가 저 짐벌이 고장난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런 실수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켜놓고 ND 필터를 끼웠어요. 그래서 켜놓고 ND 필터를 끼다 보니까 얘가 막 과열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강제로 막 카메라를 돌리고 해서 끼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앞으로 이 드론에 짐벌에 뭐 ND 필터를 끼운다거나 아니면 짐벌을 만질 일이 있거나 닦을 일이 있을 때 꼭 드론을 끄고 하시길 바래요. 그게 드론에 짐벌을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느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이 이 드론을 매빅 DJI 드론을 날리고 있는 분들한테 좀 고장 났을 때 저처럼 좀 이렇게 몰라서 많이 헤매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구생활이었습니다.